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약 4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요즘의 시대적 화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디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칠 것인가 앞으로, 또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 감각이 교차할 것 같아요. 아마도 좋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부정적인가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강의를 제가 수락하고서 몇 달 동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느낌들을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산업 4.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뭘까 좀 궁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예티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티? 사람은 아니고 생명체인데요. 예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괴수백과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X파일 이런 거 혹시 안 보셨습니까?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아주 인기가 높은 생명체가 바로 예티예요. 예티는 히말라야에 사는 그런 생명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예티를 굳이 갖고 온 게 뭐냐면은, 예티를 봤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 디스크립션이 달라요. 다 묘사하는 바가.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그죠? 실제로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유명한 저널에도 예티를 봤다 이렇게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티에 대한 묘사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예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제가 생각하는 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는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건 미디어와 꼭 관련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융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속도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퀄리티 중심이었지만은 지금 얼마나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먼저 내세우는 퍼스트 무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의 틀도 사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예컨대 뭐 유통 채널이 온라인 채널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대가 된 거죠. 아마존이 책도 팔지만은 이제는 식재료가도 팔고 있고요. 그죠? 예,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회적 충격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 일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성취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건 좀 텍스트북 같은 내용일 텐데 뒤는 그렇진 않아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타고 있는 여성은 제 처제예요. 네. 근데 제가 집이 이제 그 고양시에 살거든요. 저희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가 있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여기에 있는 그 여성이 그 마이크였거든요. 이제 이게 디지털 패널로 바뀌어서 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초연결의 시작이 바로 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버거킹의 옛날에 직원이 4명이었었거든요. 지금 2명 있어요. 대신 디지털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단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이나 가면은 이렇게 로봇 안내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스타필드 고향이라는 데가 생겼고요. 가면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가서 이제 길 안내도 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직장의 틀 자체가 바뀐다는 생각 해보시게 되는 거죠. 네.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예티의 사례처럼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오긴 온다는 느낌 받으시죠? 제가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이제 그 교수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디어 관련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와핑 디스퓨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1986년 이때는 정말 저는 사회학 전공을 하지만은 노동사회학 하시는 분한테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활자 인쇄술이 이제 이렇게 프레스 형식으로 됐었고 이 시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디지털 인쇄가 처음 도입이 된 거예요. 한국은 90년대 이후에 왔지만은 영국은 1986년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재판 인쇄를 하던 인쇄공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근데 이때 이후에 디지털 인쇄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모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미디어 재벌 이름이 누구죠? 루퍼트 머독이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머독 is bad news라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패도 만들고 시위도 멋있게 하고 엄청난 노동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디지털 인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실직자가 됐어요. 그 디지털의 속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연속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 모든 시장을 바꿔버리는 게 디지털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헤드카피에 Go Digital or Go Home 이런 거죠. 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씩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감을 맛볼 수 있게 제가 한번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제가 전공하는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디어라고 하면 한글로 뭐죠? 혹시 그렇죠? 매체. 그죠? 매체는 뭘 하는 거죠? 그렇죠. 매체는 다리하고 비슷해요. 브릿지인 거죠. 이쪽에 있는 랜드와 저쪽에 있는 땅을 연결시켜주는 교각. 그죠? 연결이 매체의 가장 큰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결의 방식이 엄청나게 다른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빗이라고 하잖아요. 전자전이죠. 그 세계전자전 같은 데 가면은 작년부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휘어지는 그 밴딩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꿔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 뒤에 강의를 할 때는 디스플레이로 된 옷을 입고 여기 이화 마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긴 후원사는 삼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뭐 교탁 바닥까지 모든 게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결론은 뭐냐? 모두 다 매체,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인터넷에 접속돼 있고요. 우리는 가상을 살면서 또 현실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통 그 이제 이런 미디어 얘기를 하면 아마 미디어의 미래는 글쎄요 이런 형식 정도로 가면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 요즘 고스트 인더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공각기동대라는 그런 만화를 영화화한 거죠. 보시면 미래 사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그 영상들이 세상을 에워쌀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시게 되죠.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글쎄요.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술의 발달은 정말 비연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는 분들이 신기하지만 그렇게 하피한 얼굴을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지하철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네. 디지털이 그렇게 아직은 영리하진 않더라고요. 네. 아직은 인공지능에 밀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봤을 때 이게 바로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그 연도가 1835년도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제 이건 영국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이야기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온통 벽에다 광고를 붙여놓고 그 광고를 막 때려오고 다시 붙이고 이런 경쟁의 시장이 있었대요.
흥미롭죠.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그 한국 기네스북에 나온 거 아세요? 가장 같은 그 제곱미터에 가장 많은 간판이 붙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일까요? 수원. 예, 수원이 1등 했어요. 재밌죠? 네. 아까 보여드린 1835년에 그 영국의 화면과 아, 우리가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버스를 잘못 타서 세정거장 다음에 내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내리고 나서 제가 그 동네가 우리 동네인 줄 알았어요. 예, 모두 다 비슷한 이렇게 광고의 경쟁 또는 미디어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바일이 요즘 대세잖아요. 모바일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러분 모바일에 몇 개 그 인스톨해 가지고 쓰고 계신지요? 한 20개? 또는 30개? 그 중에 쓰는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앱의 시대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많은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앱은 언제까지 그 생겨날 수 있을까?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몇 년도에 나왔죠? 2007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앱 마켓을 만들어서 이 미디어의 시장을 완전히 바꿨죠. 근데 이 앱 마켓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 뭐 여러 가지 환경 앱도 만들고 길찾기 앱도 만들었어요. 다운로드 수 50건. 네. 놀랍죠? 제작비는 상당히 비싸겠죠. 아이, 논란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맥락은 아, 미디어의 경쟁이 정말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출의 경쟁인 것 같아요. 아직도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많이 포스터를 붙이고 또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그 호수의 도시 스위스 루카노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아름답죠? 근데 이게 한국에 있으면 어떤 표정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 이 도시가 있다면 네,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그래픽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네, 우리 강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네. 예, 경쟁, 미디어의 경쟁, 이야기의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례를 디지털 사례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집이 대전이다. 대전 은흥정이라고 아세요? 은흥정이 근처에 사시는 건 아니죠? 네, 은흥정이라고 하면은 대전의 일종의 명동 구시가예요. 거기에 이렇게 여기 가보셨나요 혹시요? 네, 좋았습니까? 네, 좋았다. 근데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가장 핫한 미디어가 됐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핫한 미디어가 됐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긴 이제 아치죠. 여기에 디지털 월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영상들이 뭐 꽃도 나오고 비행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여기 이제 답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옆에 있는 상인들이 제발 이거 꺼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랬어요. 6.25는 전쟁이 아니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이 여러분들한테 감각적인 체험을 하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많이 시끄럽죠? 보시면은 전투기가 나올 거예요. 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죠? 네. 이 개발비가 보시면은 165억. 네. 네. 이해되시겠죠? 6.25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 은흥정이가 전쟁이죠.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한 오늘 더 의미가 있는 매체가 아닌가 해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을까? 네. 그 많은 시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미디어가 진화가 하고 있음에도 강제 노출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과한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방식은 이런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지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정보들 그리고 잠깐 지나치는 정보들이 우리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연구들 많이 입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걸 보고 그 자동 점화
영어로 오토매틱 프라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맥주하면 뭐가 떠오르죠? 연상되는 거. 그 치킨. 치킨 하면은 호동이 치킨. 그죠? 그다음 뭐죠? 반반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막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일종의 연상망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최근에 연구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많은 물체들, 많은 시각 자극, 청각 자극들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자동적으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좋아했던 연구가 뭐 2010년도에 나오는 연구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맥도날드 간판들, 버거킹 간판들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 이런 거를 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많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책도 더 빨리 읽게 되고요. 건성건성 읽게 되고 이렇게 우리 인내심이 없어진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impatience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 패스트푸드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리고 책을 읽어가는 속도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건성건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 흥미롭죠? 예. 아, 저는 근데 그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강남역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종종 가시잖아요. 가면은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들이 아닌데도 저는 뭐 성형을 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사실 저는 보고 싶진 않거든요. 예.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고 또 아마 맞을지도 모르는 이 현실에서도 아,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 현실은 크게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앞으로 미디어가 변한다 말씀도 드렸고 4차 산업혁명의 요인들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소통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그리고 미디어의 진화라고 이제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 아닐까 해요. 네. 엄마는 아이폰 보고 있고 아이는 갤럭시 그리고 아빠는 핸드폰 또는 이게 랩탑을 보고 있는 이런 현실들. 그죠? 오늘 제가 에픽하이의 빈차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없고 관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에서 보니까요.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은 관계만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윤발이란 배우 아십니까?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세계적인 나름대로 동양에서 나오면 안 되는 월드스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검소한 분이 있어서 그게 제가 흥미로웠던 게 아니라 이분이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죠? 네. 저는 이런 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미디어가 개발이 됐었어요. 이게 보면은 뼈 전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골 전도라고 하는 이어폰이 나왔어요. 그게 나오기 조금 전에 나온 제품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졸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리창에 개대면은 광고가 나와요. 근데 소리는 안 들려요. 기댈 때만 고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흥미롭죠? 이게 2013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이 회사 홈페이지가 없어요. 네. 흥미롭죠? 이거 좋습니까? 이런 미디어?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광고 나오면 정말 힘들겠죠. 네, 놀랍죠. 근데 지금 왜 이런 미디어들이 탄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우리 개개인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미디어를 한 번에 복합적으로 소비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파편화돼가지고 그 사람 개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게 요즘 미디어 환경이에요. 또 최근에는 안면인식 미디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광고물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그 카메라가 여러분의 얼굴을 스캔해서 여러분들의 인구통계 정보, 예컨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맞는 광고를 내세우는 그런 미디어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근데 놀랐던 것은 지금 제가 알리바바닷컴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솔루션을 파는 데를 보니까 이게 근 얼마 가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안면인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소비자 개개인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되는 게 아직은 그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도전적이진 않아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인데요. 아마 이 요즘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보시면은 이분이 그 보이프렌드가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쇼핑을 너무 오래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지목해야 될 것은 보시면 여기 점프 어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2013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엑스박스 360 광고가의 메인 카피가 점프 어헤드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 사람이 점프를 했으니까 점프 배너를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띄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세계에서 최악의 배너 광고 집행 사례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고 골전도 이어폰 그렇게 배너 광고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우리 개개인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를 이제 제가 한 10여 분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남산타워의 새 이름이 뭐죠? 남산타워의 새로운 이름. 그렇죠. 엔타워잖아, 엔타워. 엔타워 여러분 다 가보셨죠? 엔타워에 가시면 뭘 먼저 보시나요? 엔타워에서 여러분이 밤에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야경을 보고 있는데 뭘 보게 되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엔타워에 올라가면요. 우리 집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봐요. 네. 왜 그러죠? 나밖에 관심 없거든요. 네. 우리 고모가 어디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어디인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슷해요. 저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죠? 네. 전 이분이 지금은 보면은 지금 부사장님인데요. 전에는 임원이셨어요. 전 이분을 가끔 검색해봐요. 네. 아, 왜 그렇죠? 제가 이분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 제 이름과 동명이인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개인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들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저기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남성이 누구죠? 네, 저도 과거에는 조금 더 샤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왜 자기 사진에만 관심이 있죠? 네. 우리는 나르시스트거든요. 우리에 대한 정보만 얻고 싶어해요. 예컨대 이렇게 사진 찍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사진을 가져가면 그분은 약간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또는 남편 되는 분께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재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의 가장 마지막, 미디어로서의 마지막 한계점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시리즈 보셨습니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그 영국 드라마예요. 휴먼스라는 드라마인데 보시면 이게 아름다운 여성이 여자 가정부예요.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고요. 인간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가정부로 들어오면서 가정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남편은 이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녀들도 모두 이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동화책도 이분이 읽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인공지능, 특히 로봇이 나오면서 우리 가정 환경 안에 있는 미디어, 이분이 어떻게 보면 로봇이지만은 가정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작년부터 뭐 KT는 뭐 이제 어떤 이런 KT나 이런 SKT가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발매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아마 지지난주인가 발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서 쓰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요? 네. 아, 그렇죠.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야겠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는 더 이렇게 휴먼 피겨,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희망을 느끼는 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아시고 이 베슬 이런 것들은 모두 다그 동영상 플랫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볼때 어떤 플랫폼으로 봐야 되겠다 맘먹고 보시는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나밖에 없거든요. 나,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 특히 독창적인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게 미디어 시장에서 또 다른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분, 이분 아시죠? 네. 이분이 그 바이럴 광고를 만들어서 이분이 그 본인이 만든 안전창을 팔려고 물론 만들었겠지만요. 이 결사적인 마음이 드러난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공감을 했고 80만 이상이 다 이제 그 쉐어를 했던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분이 영상이 나오고 경쟁사들이 똑같은 영상들을 마구 만들어냈어요. 아마 그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별로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보시면은 스마트하게 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편으로 눈물이 좀 났었어요. 이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고통, 어려움 겪어갔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분의 그 절규가 시작되는 거죠. 얼마 전에 SBS 뉴스에도 나오셨어요. 네. 아마 접목드림을 모두 다 해서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전을 하는 우리 사장님. 느꼈죠? 이게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을 담은 정말 오리지널 콘텐츠. 근데 경쟁사가 만든 콘텐츠들은요, 동일한 내용을 다뤘지만, 물론 이분이 퍼스트 무버, 처음 한 사람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전혀 뷰어십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네.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건 나의 중요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콘텐츠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보통 보면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엠퍼시, 그게 바로 공감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광고 캠페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약간 울컥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세요. 이분은 2011년에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기가 미아가 됐는데 빌보드는 단한 개, 그 오레곤에 있는 미국 오레곤에다가 한 개를 세운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뭐 I promise I'll find you. 나는 너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Never stop.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이거를 사진 찍기도 하고 인터넷 쉐어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이 내용은 개인에 대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는 그런 캠페인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 단초를 대한민국에서 찾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그 강남역, 아까 제가 보기 싫어하는 그런 병원 광고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연예인 광고가 있으면은 이 본인 그 팬그룹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크라우드 펀딩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려고요? 네. 하시겠다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확대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읽어보기도 했어요. 아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뭔가가 소통하는 뭔가가 있을구나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례는 올해 일어났던 사례예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 뉴욕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그 상징이 뭐죠? 그죠 소죠. 이 charging bull이라는 이 소예요. 이 소 앞에다가 이렇게 그 소녀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 소녀가 소를 마주하고 있는 상이에요. 아 왜 그랬을까? 왜 이걸 세웠을까요? 월스트리트에 보면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은 다 남성이에요. 예. 아 그래서 이 캠페인의 제목은 Fearless Girl이에요. 예. 두려움이 없는 소녀 캠페인.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캠페인을 끝나고 이거를 분명히 이제 헐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거 걸지 말자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 뉴욕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 가면요. 이 소 앞에 사진을 안 찍어요. 이 소녀 옆에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NS나 이런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누리게 됐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2018년까지 계속 두기로 결정을 한 그런 캠페인이에요. 이게 왜 성공했을까요? 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5, 6분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저도 이제 교육 이제 대학에서 지낸 지 한 6년 정도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 있죠? 혹시 아세요? 4년제 대학이 280여 개가 있어요. 전문대가 몇 개 있죠? 140여 개가 있어요. 이 많은 대학들, 모든 이 청춘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취업을 하고 싶고 성공해지고 싶고 나도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 싶고 예, 많은 갈등들 겪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이화 학보에 그 우리 이화 신문에다가 컬럼을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읽어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요. 네,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그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동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경올림픽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인생과 마라톤은 완주하면 된다가 슬로건이었었어요. 저 보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1등을 할 필요도 없고 뭐 2등, 3등을 할 필요도 없고 아, 이거를 아름답게 마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 이 이야기, 이 광고를 응용해가지고 제가 이 컬럼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공포속인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 제품을 안 쓰면 넌 다칠 거야. 이 학교에 안 가면 너는 고통을 받을 거야. 이 문제집을 안 풀면 너는 힘들어질 거야.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거짓 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저한테 4차 산업혁명 주제를 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혁명이라는 워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이의 친구인 것 같아요. 혁명이라는 워드가 나이 든 사람의 친구가 된 적은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기에 분명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들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모두가 리더가 되자고 했던 과거의 마라톤 게임하고는 다르게 여러분이 다양한 경로로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그만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또 광고 한 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크루트 광고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 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 人生は
말했었나. 데모 본토니 소우카 진세이 때 소유 모노카 違う 진세이와 마라손 자나이 다레가 키메타 코스 난데 다레가 키메타 골 난데 도코 하쉬타 때 이 도코에 무갔다 때 이 지분 다케노 미치가 아른다 지분 다케노 미치? 손나 모아 아르노카 わからない 僕らが まだ 出会っていない 세계와 とてつもなく 広い そうだ 踏み出すんだ 悩んで 最後まで 走り抜くんだ 失敗してもいい 寄り道してもいい 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 道は一つじゃない 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 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 すべ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 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 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 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 リクルート 상당히 잘 만든 광고 아닙니까? 메인 카피가 뭐였죠? 네. 모든 인생은 훌륭하다. 저는 이게 물론 상업적인 광고가 이제 뭐 가져다주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살아라,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한번 무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사실 맞는 정보도 아닌 경우도 많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담론, 거대 담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공포소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에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한 이야기는 약 1분이 남았지만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